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 같은 사이즈, 같은 디자인, 같은 컨트롤 노브, 스위치 개수,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성능으로 주목받고 있는 JHS의 3시리즈.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JHS 3시리즈 퍼즐을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JHS 3시리즈 퍼즈는 기타 볼륨 노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다재다능한 퍼즈 페달입니다. 빈티지 퍼즈 사운드와 모던한 사운드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네. 긴 서스틴과 뚜렷한 기타 음색을 표현합니다. 바이어스 노브를 조작하는 것으로 다양한 퍼즈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네. 퍼즈 노브를 이용해 보다 게이트가 걸린 퍼즈 사운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다른 퍼즈 페달들과 달리 디스토션 사운드부터 오버드라이브의 느낌까지 다양한 사운드 연출이 가능하며 패토글 스위치를 사용하여 좀 더 두툼하고 저음역대와 부스팅된 사운드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네. 합니다. 일단은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원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합니다.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하고요.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바이어스, 퍼즈의 마지막 게인 단계까지 전압을 제어하여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게이트 사운드를 생성합니다. 퍼즈, 퍼즈의 양을 제어합니다. 패토글, 스위치를 상단에 위치하면 전체 톤의 저음을 강화한다 라고 하네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클린입니다. 좋습니다. 아이고. 그 배터리 없어가지고 뭔지 아시죠? 네, 지금 이런 소리가 나네요. 좋습니다. 빈티지한 게르마늄 퍼즈 스타일의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고 이제 바이어스 노브를 돌리면 이런 부분들도 변화가 되겠죠. 일단은 이쪽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오, 뭐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런 소리 나네요. 좋네요. 재밌네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반대로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어떤 느낌이 날지. 안 들어가네요. 벌써? 아, 이게 어느 정도 힘이 떨어지면 아예 소리가 없어지네요. 근데 그래도 지금 제가 친 것처럼 뭐 뭔가 음악에서 재미있는 요소로 중간에 넣는 건 맞습니다. 아니면 인트로 이런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빨리 없어지기 때문에 약간 아 이런 건 안 되는데 근데 이렇게 때문에 또 재미있는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프레이즈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3시리즈 퍼즐을 소개를 해드릴 때 JHS에서 제공한 그 상품 설명에 빈티지와 모던이 공존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말을 굉장히 이 퍼즈 이펙터를 만드는 브랜드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맞습니다. 자주 쓰는 표현인데 이렇게까지 공존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네. 어? 이렇게까지 공존해도 싶을 정도로 빈티지한 사운드와 모던한 사운드가 공존하고 있다. 이 바이어스 노브를 좀 정상적인 수치까지 좀 돌려보고요. 이제 퍼즈 양을 한번 변화시키는 네.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아, 좋습니다. 좋다, 좋다. 좋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저희가 이 패토그를 네. 상단으로. 오, 지금 들리세요? 네. 오. 요게 지금 볼륨 내렸을 네. 때 노브고요. 뭐랄까요? 매력적이다. 제가 이 3시리즈에 대한 극찬을 많이 했었는데 이 뭐랄까 퍼즈에 와서 약간 완성이 됐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빈티지한 퍼즈 사운드부터 시원하면서도 뜨거운 네. 이 열정적인 사운드를 담고 있는 모던한 실리콘 퍼즈 사운드까지 잘 연출이 되고 있어서 이거야말로 진짜 퍼즈 입문자들한테 적격인 모델이다. 얘는 이 퍼즈가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거고 아직도 이제 입문을 안 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퍼즈를 입문하시고 써보셨던 분들 그리고 그럼으로 퍼즐을 버렸던 분들 그리고 지금도 퍼즐을 너무 사랑해서 쓰고 계셨던 분들이 어쨌든 처음에 겪는 것들이 아무리 좋다 뭐 명기다 그래서 뭐 따라 샀다 근데 잘 다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퍼즈 이야기할 때마다 늘 하는 거죠. 형님 같은 경우는 정말 퍼즈를 오랫동안 사용하셨어요. 이 무대 공연장마다 달라지는 퍼즈 소리 때문에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 조율점을 잡아가시면서 지금의 이제 형님의 앨범 사운드 들어보시면 이제 그 톤이 정립이 됐는데 이 퍼즈가 정말 톤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얘는 일단은 잡고 돌리는 대로 연출을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쓰실 때 일단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이제 이거에서 내가 원하는 톤을 이제 찾는 게 좀 시간적으로 네.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굉장히 쓰기 편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여기서 좀 더 진한 냄새를 원하신다면 빈티지 퍼즈라든지 아니면 하이엔드 퍼즈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 직전 퍼즈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모든 사운드를 잘 엄선해서 담아놨기 때문에 퍼즈 초심자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이 3시리즈 퍼즈 선택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총씨 먼저 이 3시리즈 퍼즈에 대한 한줄평 주신다면 네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축구를 몰라도 된다 축구하자 약간 이런 느낌 네 요런 느낌이에요. 지금 너 퍼즈 쓸줄 몰라 괜찮아 들어와 내가 그냥 너가 충분히 쓸 수 있게 준비해놓게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고기 반찬에 소세지 반찬. 이 가끔 그런 날이 있어요. 마치 식탁에서 골프를 칠 수 있을 정도로 다 풀로 이렇게 이루어진 식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골고루 차려놓은 식단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이 맛있는 고기 반찬에 소시지 반찬까지 올라온 듯한 느낌을 네. 받고 있습니다. 이 제가 괜히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퍼즐을 처음 입문하시려는 분들한테는 정말 완전히 맞춤형 페달이다라고 감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바이어스 노브를 돌리면서 뚝뚝 끊어지는 사운드 반드시 경험해봐야 될 퍼즐 사운드거든요. 그럼요. 그 사운드도 들어있고 시원시원하게 쭉쭉 뻗는 퍼즈 사운드도 들어있기 때문에 바이어스 노브를 돌려가면서 퍼즐을 공부하는 재미있는 그런 퍼즐 페달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9 9.8 이게 약간 뭐랄까 자존심이 있어서 만점을 못 주겠는데 네. 어 굉장히 정말 좋은 근데 세대가. 사실 이게 저희가 이펙터 타임즈를 이제 오래 진행하면서 네. 저희도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사운드 콘 이제 콘 사운드 퀄리티로 점수를 줘야 할지 아니면 가성비로 줘야 될지. 점수를 줘야 될지 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도 있겠습니다만 가성비 다 필요 없고 그냥 이펙터 자체의 이유만으로 줘야 될지가 있는데 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가격과 사운드를 다 잡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0.1점 뭐 이거 뭐 사실 의미 없죠.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거를 퍼즈 초심자분들이나 퍼즈를 어느 정도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그냥 만점짜리거든요. 근데 이제 퍼즈 매니아들이 그쵸. 봤을 때는 냄새 진하게 나는 퍼즈. 이 퍼즈가 과연 정말 그들이 말하는 퍼즈의 색깔인가라고 더 던졌을 때는 사실 그거에 대한 의문점은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 퍼즈는 퍼즈를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 봤을 때는 정말 좋은 퍼즈라는 거죠. 그러므로 반대로 퍼즈 매니아 분들이 봤을 때도 퍼즈 매니아들을 더 많이 유입시킬 수 있는 페달이기 때문에 퍼즈 매니아 분들한테 되게 반가운 이야기인 거죠. 왜냐하면 사실 퍼즈 쓰는 사람들이 좀 외롭잖아요. 좀 약간 그렇죠. 뭔가 좀 너무 매니아틱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워낙 고가의 퍼즈들이 많은데 이런 퍼즈로 뭐 좋은 가격으로 입문하셔가지고 퍼즈를 즐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퍼즈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뭐랄까 퍼즈의 정석. 그러니까 퍼즈의 정석이라는 게 이게 진짜 퍼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학의 정석처럼 이거는 반드시 거쳐가야 될 관문이 하나 생겼다라고 네.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이 3시리즈 계속해서 이어나갈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